역사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울이죠. 거울인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건데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자기를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의 방향도 달라지죠.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거울은 나를 정확하게 비춰주지만 반대로 비춰준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봐야 돼요. 오른손이 거울에서는 왼손으로 보이죠. 이런 그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역사란 거울이다 이렇게 점이 내리고 싶어요.